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해야 되니 가능할까? 나부터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되는 게 먼저 아닌가? 우리는 그때 왜 무모하게 애를 막 낳았을까요? 사실은 난 그런 고민 없어. 사실 다 없었어. 결혼하길래. 없었어. 그냥 아이 만들 때 좋았어요? 아니, 만들 때는 좋지. 아까 말했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커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면 재계약하는 걸로. 그런 커플은 과세하면 돼. 아, 세금 내고 재계약하는 걸로. 과세하면 돼. 이런 뭐 과세로 안 되는 거 없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25년 아이 없었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예 없으면 이거 안 했다. 반대로 말하면 지난 20여 년간의 내 인생에서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뭘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찾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러다 이제 중독되기 시작하는 삼촌 경제학 시간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좀그 가벼운 이야기, 봐도 그만 안 봐도 되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하다 보니까 답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주제로 찾게 되는 문제가 있네요. 오늘도 준비한 내용은 어떡하나 이거 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대통령이 꼭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 해야 아닌데.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네. 그런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총력 대응해야 돼요. 네. 삼촌 김원장 선생, 이 삼촌 경제학 시간에도 우리가 인구 문제 안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인구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원장 기자는 아이가 몇? 아이 둘입니다. 둘. 네. 이야기할 셋. 자격이 되네요. 둘. 네. 네. 우리 결혼하고 할 만큼 했죠. 뭐를? 그 네. 주 대책을 보면 네. 남성 육아휴직 뭐 사용률 50%까지 올리겠다. 네. 계획이에요. 아니, 기업에서 안 올리면 어떡해. 네. 눈치 봐서 안 되면. 예. 하지만 뭐 정부가 이런 거 제시하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육아휴직 급여도 첫석달 동안은 회사 안 나와도 250만 원씩 준다. 이런 건 이제 재정 투입되는 거니까. 이런 예. 것도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아이 낳고 육아에 부담 없게 해주자.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럼 뭐 재정이 확대되는 거. 남성의 출산 육아 10일에서 20일.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면, 아이고, 자기가 애 낳는 것도 아닌데, 몰래 저 와이프가 애 낳았다고 20일씩 직장을 쉬어. 그날 휴가 나는 것도 저는 눈치 보였었습니다. 그렇죠. 저 오늘 출산이, 어유 축하해. 너가 어떻게 낳니? 축하만 받고 휴가는 안 내주는. 아유, 우리 뭐 사회부 기자, 아유, 진짜, 라떼는 말이야. 그럼. 이제, 아유, 전 아이가 아파서 좀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부장께서, 30년 전 이야기인데, 사회부장께서, 그래, 들어가 봐. 들어가 봐야지. 뭐. 너 의사냐? 뭐 이런 말씀 한마디씩 하곤 하셨는데, 자,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출산 육아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고, 또 육아휴직을 2주씩, 잠깐씩 여행도 갈수 있다 올수 있고, 자기계발도 할수 있게, 이런 제도는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또 특별 휴가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급이니까 이제 기업들의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럼 어떤 아이가 부분은 어릴 때는 2주씩 괜히 한번더갈수 있게? 8살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육아휴직. 그래서 연차 휴가 다 받아 먹, 죄송합니다. 다 받고, 휴일은 다 찾고, 용어가 사용자 측이야. 그러면서 이제, 육아휴직은 육아휴직대로 가고, 또 별도로 보너스로 2주씩, 연 2주를 육아휴직으로 쓸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자금,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거 이것도 확대하겠다. 이제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거고, 뭐 어떤 부분은 국회에서 어떤 부분은 기업들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정책 방향을 제시한 건 좋은데 예.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사회가 전체가 큰 방향을 바꿔야지. 지금 선진국이 인구 줄어든다, 일본도 인구 줄어든다 하는데 정말 많이 되는 데가 합계 출산율이 1.1, 1.2 이래요. 그죠? 심각하다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 참 0점 몇 이건 잘 없죠. 0.7, 서울은 0.6대인데, 우린 뭔가 좀 많이 다른 거예요. 뭔가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대책들 우리가 보완해 나가는 건 물론 좋지만,
이게 답이 아닐 것이다. 다른 이유가 있을 우리가 텐데. 우리가 가는 거대한 방향을 바꿔야 돼요. 속도나 어떤 방법론이 아니고 거대한 사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너무 거창한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면 뭘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막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바꿔야지. 정권을? 아니. 그게 제일 빠르긴 한데. 절대 편집하지 말고. 네. 예를 들자면, 아유, 여성의 사회 확대 참, 이게 확대해야지. 우스갯소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중소기업, 큰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그 기업인의 딸이 삼성전자를 다녀. 공부 잘해가지고. 네. 삼성전자, 근데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더니 너무 눈치가 보여. 그 사람이 그 부서에서 빠지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바쁜 조직에서 안 돌아가죠. 다른 한 6명, 7명이 그냥 그 사람 일까지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거니까 민폐지. 그게 못 근데 그 사장님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아이 그 삼성 그 사람들은 그럼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대. 이렇게 이야기하셨. 아니 그 따님의 아버지가. 따님의 아버지 그 기업인이.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여직원들이 계속 출산휴가, 육아휴직 뭐라고 하니까. 중소기업 사장님인 그분은. 아니, 여자들은 뽀박만 놓으면 어떻게 다. 이게 우스갯소리인데,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둘 다 뭐 이해는 되죠. 네, 그러니까 이해되죠.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풀기는 해야 되는 숙제인데.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스스로 변하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 한 500만 원 정도는 세액공제 해줘버리자. 뭐, 애 낳고 이러면 1년에. 뭐, 아니, 동의하잖아요. 다 동의해. 저 동의해요. 여기까지 동의해요. 그래서 김 기자가 내년에 세금은 한, 그것 때문에 한 7만 원 더 내세요. 그럼, 넌 왜 다 났는데. 우리가 이런 게 됐느냐.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 중에 대부분은 재정이 투입돼야 돼. 그죠?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돈 쓰는 것밖에 없죠. 근데 정부 세수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지방 교육세, 그 교부금 가지고 해보자. 이번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 국세 20% 정도를 반드시 지방 교육 재정으로 써야 하는 그걸 조금 벌어서. 교육 재정 좀 남거든. 왜냐면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그거 좀 빼먹고 싶어서. 근데 그 교부금 어디서 많이 나가냐면 아시잖아. 종부세에서 많이 나가. 종부세는 또 줄이고 싶거든. 국세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국세지만 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교부하니까 꼭 지방세처럼 쓰임세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대안 문제를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첫 번째는 느슨해져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빡세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슨해져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처럼 70년 동안 앞으로 막 달려온 그리고 고성장의 과실을 늘 따먹고 늘 성장해온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좀 우리 사회에 좀 느슨하게 해줘야 합니다. 말은 쉽죠. 그러면 정부나 기업인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 금요일은 쉽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월급도 좀 줄어들 텐데 쉬는 건 다 동의하죠. 급여도 조금 줄 거예요. 쉬는 만큼.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막 기업을 욕하다가도 아, 근데 저는 더 일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주말에도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저는 이 저출산 대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들한테 더 쉬고, 수험생인 아들에게 더 쉬고, 운동 더 하고, 더 자도 괜찮아. 정말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야. 이러면서 지난달 중간고사에서 수학 성적은 많이 내려갔더라.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야지. 이런 거 똑같아요. 정부나 기업이나 우리 스스로가 이 속도를 우리가 이제 자살률 1위 국가라고 OECD에서 흔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빡세냐를 이야기할 때 이 지표를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뭐랄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경쟁이 빡센 나라인 건 분명해요. 노동시간도 많고. 그런데. 유독 다 그렇죠? 유독 다 그렇고. 왜 그럴까? 공교롭게 우리보다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독일이 우리보다 훨씬 일 적게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우리보다 일 더하는 유일한 나라가 멕시코예요. 멕시코가 왜 OECD인지도 모르겠지만 멕시코인데 멕시코는 자살률이 1위가 아니고 살인율이 1위예요. 그래서 아, 일을 많이 시켰더니 어떤 나라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우리는 총이 없으니까 스스로를 많이 죽인다. 제가 뭐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 이 방향을 좀 느슨하게 하고 더 편안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이걸 동의하고 있느냐? 저는 전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도 지금 이 시간에 삼촌경제학 찍는 게 네. 김원장 기자 매일 에브리데이 저녁 6시에 3프로TV의 그 퇴근길 라이브 거의 도맡아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 내서 지금 목요일 오후 이거 주말 분위기 있는데 삼촌경제학 또 찍으러 오는 게 이게 느슨해지는 겁니까? 아침부터 온 걸 또 준비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은퇴했는데 본인이 하자고 사는 거잖아요. 나는 내 삶을 찾겠다고 어? 은퇴했는데 뭐 하시냐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은퇴한 50대 기자가 이렇게 사니 누가 어떻게 느슨해지라고 지금 자기 스스로 반성을 좀 하십시오. 나 이 프로는 무슨 죄입니까? 이 프로는 또 끌려 나와서 또 재밌다고 또 하잖아 이렇게. 아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정치권도 기업도 우리 경제를 이끄는 새 축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 스스로가 이 빨리 달리는 70년 동안 정말 어쩔 때는 과속 질주해온 우리 경제의 엑셀레이터를 좀 천천히 밟을 준비가 돼 있는가. 우리가 예를 들어 그리스같이 실업률이 높고 청년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가 없고 성장률이 더디고 이런 뭐 툭하면 저 디폴트 날려고 하고 이런 나라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그 나라 국민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오후 3시까지 일하고 할 일이 없어서 해변 가서 맥주 마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 은퇴하고 해변에서 맥주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참 우리 인생이 이게 참 어디까지가 정답인지 그 밸런스를 찾아야 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 사회는 지금 너무 빡세다. 그래서 언니가 여동생에게 넌 애 낳지 말고 넌 결혼하지 말고 너라도 편히 살아. 너라도 너 직장 갖고 너 일 갖고 너라도 결혼하지 말고 애 낳지 마. 힘든 거지. 그러니까 애 기르는 일 말고 해야 될 또 하나의 일들이 힘든 거죠. 그것도 힘들고 또 우리가 애를 낳으면서 아이를 탁 전 20년 전에 큰 애가 태어나면서 이 애가 얼마나 거센 세상을 살 것인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물론 뭐 남수단에 태어나 위험하고 멕시코에 태어나면 한국보다 훨씬 못하죠. 정말 한국이라는 축복받은 나라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심 그죠? 불쌍하지. 너는 나 같은 세상 말고 좀 덜 경쟁하고 훨씬 더 즐겁게 사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제가 저도 아이를 셋이나 낳았지만 조금 미안합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인생을 선물했지? 난 뿌듯해가 아니라 맞아. 아, 나 때문에 태어나서 미안하네. 이제 이런 생각이 그래도 걔는 아빠가 이진우다. 아빠가 이진우인데. 걔가 이진우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진우인데도 미안하다니까요. 아 진짜. 걔는 서울대 가봤자 아빠 학교 정도밖에 못 간 거잖아. 아이고 참 짠하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빠도 이제 서울대 나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몸으로 매일매일 깨닫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은 안 합니다. 제가. 왜? 하루에 6번씩 방송하면서 제법 벌잖아. 아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나와봐야 뭐 하냐고 뭐 정말 김원장과 이진우가 우리 사회를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 참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네. 왜 그럴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바꿀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또 자산을 축적하고 이러면서 또 은퇴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오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환경을 만들어 오고 있지만 저는 이 속도를 늦춰서 최소한의 수준으로까지는 속도를 낮춰야 하는데 말은 쉽다. 정작 그렇게 말하는 김원장이나 이진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삶 살고 있잖아요. 이런 되게 치열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러니까 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요. 이거 보는 거 자체가 치열한 삶이에요. 왜 삼촌 경제학을 또 들여다보고 있냐고. 그러니까 3프로TV 매일 보면서. 자, 오늘 그래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재정 투입 중에 자, 애를 왜 안 젊은 분께 근데 왜 애를 안 낳아요? 우리 김대리는 왜 애를 안 낳아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종합해 보면 분명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빡세고 재미없어서 결혼하지 않고
그리고 애 낳지 않는 겁니다. 그걸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봐도, TV를 봐도, 내 친구들을 봐도 결혼하고 아이 낳는 삶이 그닥 행복하고 재밌고 안전하고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반대로 그런 사회를 만들면 돼요. 그런데 그중에 어려운 문제죠. 그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건데,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일에, 예를 들어 호주는 심지어 이렇게 딱 켜면 가스불 나와버려요. 캠핑장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놀거리, 즐길 거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위정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 국가가 사람들 돈 쓰는데 어떻게 재정을 투입합니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마인드가 있어서, 잘, 저는 예를 들어 서울시청 앞에 1년에 매달 한 번씩 첫 번째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밴드나 가수를 불러서 수십만 명이 모이는 축제를 열면, 저 볼 땐 돈도 별로 들지 않고, 그거 어디 중계하면 협찬해서 정말 돈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날 하루 거기 오는 20만 명은 즐거운 일이 생기고, 거기서 또 남녀가 눈 맞을 수도 있고, 어쨌든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지금 꽉 눌려있는 우리 사회를 기성세대가 재정을 투입하던 시스템을 바꾸던 간에 이걸 좀 바꿔주지. 그런데 재정, 예를 들어 조금 형편이 어려운, 예를 들어 편부, 편모스라의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다. 과외하기가 쉽습니까? 저는 체육선생님, 미술선생님, 체대 나오고 미대 나온 선생님들 얼마나 많아요. 지방에 애 낳고 놀고 있거나 이런 선생님들, 뭐 육아 때문에 쉬고 있는 선생님들. 정부가 재정 투입해서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가서 스포츠도 가르쳐주고, 아이가 뚱뚱하다면 비만 교육도 해주고,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 또는 안전망과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아, 애를 낳아도 되는 거구나. 애 낳아도 정부가 좀, 어제 정부가 비상사태 확대하면서 한 살부터 11살까지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게 정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에. 이런 정책 굉장히 싫어요. 정치인들이나 왜 싫어하느냐. 눈에 안 보이니까. 그 아이가 그래서 비만이 얼마나 해소됐대. 그 아이가 그 할머니 품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가 뭐 책을 얼마나 몇 페이지나 읽었대. 수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도로 건설하는 건 테이크아웃 하기 좋거든요. 의원님하고 시장님 모시고 가서, 아, 우리가 또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재정 투입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재정 투입은 우리가 너무 서툴어요. 잘 사는 나라, 즐거운 나라가 돼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거지. 그럼요. 네. 7월 달에 서울시청 앞에서 그래서 이효리가 컴백 공연을 한다, 그날. 그러면 저는 6시부터 10시까지 공연한다 그러면 1시부터 이미 꽉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젊은 층, 20, 30대는 물론이고 40대도 그날 하루 들썩들썩합니다. 이러다가 10월 달쯤에 패티김이 공연을 하고 급기야 내년 3월에는 나훈아가 공연을 하면 그냥 그날 하루 서울시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뭐, 아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빵을 얼마나 사 먹고 밥을 얼마나 사 먹겠어? 그게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거야? 굉장히 단편적인 겁니다. 들썩들썩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오늘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부나 정치인들이 예산 투입을 할 때 조금 시선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처럼 우리 한 PD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우리 한 PD. 좋아요. 결혼도 안 하시고 아직? 네. 아이는 아직 없고. 네. 저는 아이를 별로 낳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이게 사는 게 너무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런 거를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는 게 그렇게 행복한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두 분은 이제 자식을 다 기르시는 분들이니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행복한가요? 어떻게 사람이 행복한 것만 하고 삽니까? 하다 보면, 아니, 우리의 삶이 요즘 3프로 TV의 피드로 있는데, 네.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월급 필요하고 하니까 다니는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조금이라도 페이지비 좀 더 나와야 또 회사에 또 매출도 늘어나니까, 지금 저도 조금 이따 이제 언더스탠딩 진행하러 가야 되는데 요 짬난다고 요것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도 뭐 하나라도 좀 보는 게 또 나의 삶에 유익하고 도움 될까 봐 여기 앉아 있는 거죠. 솔직히 이거 재밌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 인생의 모든 일이 그냥 다 그런 거지 않는가. 그 뭐 아이 만들 때 좋았어요? 아니 만들 때는 좋지. 이제 질문에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나한테 말했잖아. 최선을 다했다고. 우리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근데 이해는 되거든. 네, 왜냐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내가 지금 하는 일도 해야 되니 이거 가능할까라고 생각하니까 정작 먼저 해야 하는 나의 일, 나의 자기 개발, 나부터 우리 사회에 어엿한 구성원이 되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판단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건데 우리는 그때 왜 무모하게 애를 막 낳았을까요? 사실은 난 그런 고민 없었어. 사실 다 결혼하길래 없었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도 솔직히 왜 취업했어요라고 하면 아 그렇지. 다들 하길래 하신 거지. 왜 그게... 기자가 됐어요? 공대 나왔잖아요. 아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아. 그런데 왜 무슨 철학을 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무슨 책임감을 갖고 아이를 육아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월급쟁이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힘도 아이 기른다는 힘들어요. 아이 없었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이 없으면 이거 안 했다. 반대로 말하면 지난 20여 년간의 내 인생에서 그 아이들이 없었으면 내가 뭘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거 굉장히 클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이 없다면 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네. 그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우리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아까 제가 속도 늦추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본인이 사실 제일 먼저 앞장서서 늦춰야 돼. 아니, 맨 앞에서 다녀놓고 우리 너무 빨리 뛰는 거 아닙니까? 멋지게 은퇴했잖아. 난 간다 이렇게. 근데 보면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난 여성들이 더 결혼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난 똑같이 경쟁해서 요만큼 왔는데 내 애 낳아야 돼? 눈치 보고 또 육아 유직해야 돼? 그 다음에 회사 그만두면 어느 회사가 나 써줘? 나 근데 너, 나 한 PD보다 나 공부 잘했거든? 한 PD보다 나 좋은 직장 들어갔거든?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 PD가 좋지만, 한 PD랑 결혼할 인물도 저 잠깐 얼굴 한번 보여줄래요? 일로 왔어? 네, 일로 왔어? 와, 한번 보여줘. 그래, 우리 뭐, 인물 좋아, 진짜. 이판사판이구나, 정말. 한번 보여줘봐. 일로 와서 한 번. 봐. 그, 이제 한 PD가 결혼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어도 이제 가. 이렇게 생겼어도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우리 사회가 불안하거든. 불안하다고. 그러니까 크게 방향전환해야 되는데 정리하자면 방향전환해야 되는데 속도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 요력 돼. 우리 경제력도 되고 그래서 조금 즐거운 사회. 그다음 진짜 중요한 게 불안해서 안 넣거든. 그러니까 안전한 사회. 안전한 사회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이제 내년에 시집갈 생각할까 이렇게 한 PD랑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선배를 보니까 나 못 가. 나 애 봐야지. 나 못 가. 퇴근하고 집에 가야 돼. 그런 사람 살기 싫은 거야. 유럽처럼 유아 바우처 정말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유아 바우처, 유아 양육 바우처를 할 때 돈이 없어, 시설이 없어, 아니면 전문 인력이 없어. 한 12시에 가서 아이 남편하고 우리 맥주 한잔 하고 올게요. 영화 좀 보고 올게요. 하고 두 살 난 아이 맡겨도 된다고. 시스템을 하면 된다고. 이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사회 시선이 아직도 아휴. 애는 엄마가 길러야지. 아유, 대기업 다닌다고 유세 떤다. 또 맡겼대, 그 애를. 이런 시각이 아직 있다, 우리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안 그러면 이 시스템이 뭐가 어려워. 안 그러면 유럽은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갔다가 타가서에 맡기고 놀러 가버린다고, 엄마, 아빠들이. 또는 밤에 일하러 가고. 또는 회사에 타가서가 다 있어.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데는. 애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애는 울게 마련이야. 애는, 애가 하는 일은 맨날 울어. 애는 그냥 울어. 환장하게 울어. 어렸을 때 정말. 어? 미친다고. 어? 그러니까 내가. 진정해요, 좀. 옛날에 많이 힘들었던 거 알겠는데. 우리 퇴근하면 나도 잠이 부족하잖아. 우리 집 사람이 어린 애들한테 맨날 했던 말이 조용히 아빠 주무셔야 돼. 나 잠이 부족하니까. 잠깐 자고 나가는데. 이런 가정이 계속 사회가 유지될 줄 알았지. 유지 되겠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꿔야 한다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 피디님. 예. 결혼을 아예 안 할 생각이에요? 미래에? 그거는 아니죠. 지금은 아니라, 때가 아니나, 네. 뭐 좀 정리되고 좀 방향이 보이면, 이제 그때 해야지 지금 가치에서는 이것저것 다 매쉬업 된다. 그런 생각은 혹시 아니에요? 결혼을 안 할 생각은 없는데, 하기 위한 노력까지는 굳이 안 하겠다. 인 상황이에요. 사람아, 노력을 해야 뭐가 되지?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비슷할 것 같아. 해도 그만. 하면 그렇지. 하면 하는데. 네. 안 하면 또 그냥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예전에
노처녀라는 개념, 노총각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나만 남았네. 뭐 그런 이런 거. 게 조금 있는데 좀 압박이 있었어. 지금은 절반이 안 하잖아. 네. 이런 게 그래서 그거 같아.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 출산율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끝내 싱글로 남는 비율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더라고. 아 그런가? 예.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는 시점이 예전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일상화 보편화되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38, 40살인 커플이 이제 뭐 보편적이 되겠죠. 그 사실은 인생은 그때 커플로 만나도 관계없어. 예전에 60살까지가 인생이었을 때는 20살에 만나도 40년이지만 지금 인생이 90살까지니까 사실은 40년 살려면 50살에 만나야 정상인 거예요.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30살에 만나버리면 큰일입니다. 60년을 어떻게 그렇게 같은 사람과 살아요. 그러니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문제는 40세, 38세에 만나면 아이 하나 낳기가 빠듯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출산인 거라고 분석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는 아예 결혼을 안 한다면 이건 다르게 풀어봐야 되는데 결혼을 하긴 하는데 예전보다 늦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와이나 자연스러운데 문제는 우리의 이제 생물학적 특성은 그때 결혼해서는 아이를 예전처럼 두 명, 세 명 못 낳는 상황이고 그러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결혼을 할 거니까 이게 되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할 거라면 안 하는 거는 자유의 선택인데 기왕 할 거면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결국은 할 거니까. 기왕 할 거면 빨리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출산율도 높아지죠. 그래야 출산율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늦게 결혼할 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건 어때요? 아, 20년만 살고 헤어지게끔 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왜 법적으로. 빨리 결혼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좀 불편한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남성이 여성 파트너를 선택하든 여성이 남성 파트너를 선택하든 이른바 자기보다는 수입이 좀 나은 내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갖는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사람을 원할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런데 그 안정적인 직장을 갖는 사람이라는 건 지금 안정적인 직장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안정적은 안 돼요. 한번 중소기업에 입사하면 평생 중소기업이어야 되고 한번 공기업에 입사하면 평생 공기업이니까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서 공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처음부터 아유 나는 이성적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나도 나를 갈고 닦아서 더 좋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려고 자꾸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금 대기업 직원이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중소기업 직원이라도 나중에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도록 만들면 지금 뭐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 결혼할래? 지금 뭐기 때문에 저 사람이랑은 안 할래? 이런 결정을 안 내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항상 이 직장을 이동하는 것이 매우 활발해지고 편해져야 된다. 1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어. 이제 사회생활 2년 해보고 결국 사귀어본 사람 3명인데 아무래도 파트너, 배우자가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 난 조금 더 생각해 볼래.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한 번 결혼하면 평생 가지 않아도 되는 구조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결혼 안 한 커플 사이에서 아이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결혼을 했는데 서로 안 맞으면 서로 헤어진 문제에 대해서 매우 어렵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나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고 신중해지는데 신중해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다 보면 늦게 결혼하고 늦게 결혼해도 관계는 없는데 애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가 너무 무거워. 맞아. 너무 무겁고 제도적으로도 무겁고 사회적인 인식도 무겁고. 그러니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이 결혼하는 거라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다 맞추나 그걸. 그런 말을 하면은 범칙금을 물리도록 그런 마음도 있지. 제가 보기엔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는 평생 청약통장 뺏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좋아. 그렇지. 나는 근데 20년만 결혼하자는 말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너가 진지하게 받아가지고 지금 좀. 아니요 지난번에 그 얘기했을 때 우리 진지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그래놓고 결혼을 20년 후에 무조건 헤어져야 합니다라는 법규가 있다면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애틋하겠다. 그래서 그치. 여보, 우리 2년 남았어. 그러니까 뭐든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 거야? 참을 수 있지, 항상. 어? 아우, 5년 남았는데 참자.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애들이 엄마, 아빠 살 날도 이제 같이 살 날도 우리끼리 같이 우리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가족 여행 가요. 입시가 뭐가 중요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고 정말 또 저, 믿는다 또 농담이에요. 정말 우리는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커플도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지. 그러면 재계약하는 걸로. 그런 커플은 과세하면 돼. 아, 세금 내고 재계약하는 걸로. 과세하면 돼. 이런 뭐 과세로 안 되는 거 없어. 드디어 제정신으로 돌아왔구나. 25년 어떤 커플은 심지어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헤어지겠다고 하는 커플이 있어. 진심일까? 가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중과세하면 돼. 왜 양도세만 중과세해? 결혼처럼 결혼하고 이혼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처럼 소비 진작 효과가 큰 게 없어요. 왜냐? 집 바꿔야 되지, 이사해야 되지, 가구 바꿔야 되지, 결혼식장은 뭐 조그만한 데라도 다시 알아봐야 되지, 옷 사야 되지, 신발. 내가 만약에 이걸로 농담이에요, 농담. 네, 내가 이걸로 정당 만들면 가입할래요? 사실은 내심 지지합니다. 진짜 그동안 우리가 저출산 대책 많이 세웠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그냥 우리나라 좋은 나라 만드는 에브리 정책을 다 그냥 저출산 예산으로 썼어요. 고속도로 차선 넓히는 것까지. 근데 정말 진짜 왜 우리가 결혼을 늦추는 건지에 대해서만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고 늦추는 결혼을 기왕 안 할 거 아니고 할 거니까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 특공에 무슨 대출해주고 이러는 것도 제가 보기엔 30살 이전에 결혼하면 그냥 3억 주는 걸로. 그 대신 30살 넘어서 결혼하면 안 주는 걸로. 먼저 결혼에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자. 강하게. 그러면 이제 결정될 거. 빨리 결혼해서 3억을 받을까. 그렇다고 이제 그럼 32살쯤 되면 이제 하세월이니까 35살쯤에 또 한 번의 혜택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결혼을 늦추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전세금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모으려고 하면 그냥 35 훌쩍 넘어가거든요. 그러니 그거라도 모아야지 하면서 시간 보내고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예 그냥 주자. 그러나 지금 정책은 38살에 결혼해도 신혼부부라고 생각하고 신혼부부 특공을 주고 39살에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그것도 무슨 뭐 신생아 특공을 주고 하니까. 그거는 네. 난 개인적으로 이 프로 의견 동의하는데 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감아야겠네. 왜냐면 그전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사실은 오래되지 않았어. 기억나잖아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청약 통장의 점수가 높았죠. 근데 우리 사회가 점점 이 프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옮겨왔어요. 나이 드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양보해라. 어차피 청약 통장의 기회라는 게 우리 사회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제일 급한 게 뭐죠? 신혼부부? 좋아. 신혼부부에게. 또 아이를 낳는 부부에게. 혜택을 주자. 우리 이렇게 왔는데 그것도 사실 밸런스라는 게 필요해서 예를 들어 38살인데 나는 아무 제도도 없다 그러면 더 결혼을 안 할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프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해야 되지만 또 어느 정도의 균형점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저는 38살 부부가 애 낳으면 주는 거가 아니라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대체로 그 무렵에는 결혼을 해서 대체로 아이는 낳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 뭐 준다고 더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재원이라면 요 돈을 모아서 빨리 결혼하는 사람에게 먼저 줘버리자 그냥.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38은 또 잘 안 해.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어야지 언제 결혼해도 신혼으로 생각하고 언제 아이를 낳아도 뭐 다 혜택을 줘놓으면 그냥 37살에 결혼해나 31살에 결혼하나 지금 우리는 인센티브 차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정책에. 그거는 진짜 큰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잘 반영해주라. 아까 뭐 이재윤 프로, 이 프로가 이제 차마 그 이야기까지는 못했는데 일찍 결혼하면 또 그게 많아져요. 그래서 그게 좀 화가 많아. 애가 태어날 가능성이 확신, 예를 들어 술 먹고 와서도 이게 아주 되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출산율 높이는데도. 아, 그건 정말 그거와의 구간별 과세하듯이 구간별 혜택 구간을 주면 되겠네. 그런 자. 거죠. 예, 그리고 똑같은 소득세율을 매기더라도 우리가 그동안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 혜택을 줬던 것처럼
결혼 기간이 길면 소득세 구간에서 더 우대하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게 일찍 결혼하면 그게 평생 동안 소득세 구간이 낮아지는 걸 감안하면 아니, 결혼 생활을 오래 하면 사회적으로 얻는 혜택이 뭐 있어? 아니 일찍 결혼하면. 아 일찍 결혼하면. 아, 그러니까 아, 일찍, 일찍 지금 결혼하면? 저는 시종일관 아. 일찍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아. 주자. 아. 그리고 일찍 결혼할 때 가질 수 있는 부담과 불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예금이 복리가 쌓이듯이. 그렇습니다. 사회의 그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애가 안 나타나 그러면 애를 낳는 사람한테 인센티브 주면 되잖아. 이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없었어도 나을 사람한테 주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요. 자 오늘 저 정부가 출산에 대해서 비상사태라는 대통령이 매우 강력한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 대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간에 뭐 저희가 헛소리도 많이 했지만 우리 사회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대통령부터 정치권, 기업인 그리고 저희들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방향 전환을 하려면 저출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해야 돼요. 그 비용이 어떤 건 재정일 수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줄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성장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걸 좀 줄이는 거예요. 그 비용을 감당할 자세가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대통령도 안 돼 있고 정치권도 안 돼 있으면서 저출산만 지금 10년 넘게 외치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오늘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진짜 큰 문제예요, 정말 그죠?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은 없죠. 지금? 그럼요. 그럼 언제 어디서? 그분, 어디서 낳아야지? 그러니까 그분께 부담을 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제 애를 셋씩이나 낳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고생 덜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항상 한 명으로부터 셋을 낳은 것에 대한 죄책감 좀 있어요. 네. 중에 술 먹고 낳은 아이는 셋째. 김 원장의 삼촌 경제학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